조선 천주교 초기의 역사를 다진 정약용 가문. 정약용 형제 네 명은 조선 천주교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. 정약현, 정약전, 정약종, 정약용이 그들이다. 이 가문에서는 조선 천주교 역사의 주요 인물들이 또 있다. 정화상, 황사영, 이승훈, 윤지충 등이 대표적이다. 영화 자산오보에 정약용 형제와 천주교에 대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. 내가 자네를 뽑으려고 증광별시를 연 모양이다. 별시는 안 하겠다더니 어찌 마음을 바꾸었느냐? 출사를 하지 않고 어찌 어진 군주를 섬길 수 있겠사옵니까? 입에 발린 소리를 천연덕스럽게 하는구나. 가까이 보니 형이 아우보다 낫다. 너희 집안이 서학에 관심을 갖는 것은 남을 알 일이 아니야. 하지만 그 일로 관료들의 눈밖에 나는 것은 조심할 일이다. 벼슬한 선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지 아느냐? 버티는 것이야. 사방에서 칼이 들어오고 오물을 뒤집었어도 버텨내는 것이야. 내 너희 형제들을 기니 쓸 날이 있을 것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 한다. 알겠지? 성은이 만극하옵니다.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주노라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주님.